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버모터를 PLC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갈 테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세팅 파일을 만들게요. XGPM으로 지난 시간에 세팅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미리 만든 것을 열어가지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PLC 시리즈는 XGK이고요. CPU 2로 했습니다. 모듈은 라인 드라이브형으로 두 축만 할게요. 저희가 하는 것은 두 축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두 축으로 하겠습니다. 밀리미터로 세팅을 했고요. 펄스 수는 2의 18승, 18비트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자기업이 계산해서 들어간 값이고 똑같은 세팅입니다. 한 바퀴당 5mm가 이동을 할 거고요. 속도 제한치는 3000으로 잡았습니다. 이 무한 길이 반복 허용한 것은 이것을 허용을 해야지만이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가 좀 튀는 게 방지되더라고요. 이것은 시뮬레이션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도구 속도 600, 100. 인칭은 건너뛸 거기 때문에 세팅하지 않겠습니다. 원점 복귀 고속 속도가 100이고요. 저속이 10입니다. 그리고 원점은 가장 기본 근사 원점으로 원점 오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요. 이 시뮬레이션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시뮬레이터용 파일 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PLC에서 이 파일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시뮬레이터를 돌릴 거예요. 이제 XG5000을 실행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할게요. 내용이 많아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필요한 IO 맵은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조그 속도, 집적 기동, 원점 기동, 간접 기동, 설정 버튼, 위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비트고요. 드라이브 상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서버 ON을 시키는 것입니다. XSVON으로 서버 ON이에요. 두 번째 슬롯의 첫 번째 축, 이것을 나타냅니다. 축 카드를 두 번째 슬롯에다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꼭 2번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을 서버 ON을 시킵니다. 이 명령에 드라이브가 ON이 되면 레디 신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정보 값을 읽어드리려면 여기 XSRD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들어오는 값은 이런 영역에 맞춰서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슬롯의 첫 번째 축,
그리고 D0부터 해서 20개 이상의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를 보면은 20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20이 아닌 4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 준비가 됐으니 원하는 기능을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준비한 HMI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시뮬레이션을 누르고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서버 파라메타 저장해 놓은 시뮬레이션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서버 구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세팅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착화를 했고요. 조그 동작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조그 정방향을 누르면 이 비트가 살면서 조그 출력은 카드를 설정할 때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구동 시 100mm 이렇게 들어가죠? 고속으로 했을 때 600mm 이렇게 속도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고속일 때는 이 비트를 살려주고 조속일 때는 비트가 살려지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조그를 쓰면 되고요. 조그 동작으로 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원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원점은 위치 결정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점은 꼭 잘 잡아주시고요. 원점 명령어는 여기 XORG입니다. 서버 온과 같이 슬롯 번호, 축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LS 일렉트릭사에서 제공해 주는 원점 구동 방식은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따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원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도구 감지했을 때 속도가 줄고요. 지상이 들어오면 원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점이 설정됐고요. 그럼 모터를 원하는 위치와 속도로 이동을 시켜볼 건데요. 위치 이동에는 직접 기동과 간접 기동, 인칭 기동이 있어요. 직접 기동은 원하는 위치와 속도를 직접 지정을 해서 기동을 하는 것이고요. 인칭 기동은 원하는 증감량을 지정해서 기동하는 것입니다. 간접 기동은 원하는 위치와 속도를 저장해 놓고 저장한 번호를 불러와서 기동하는 것입니다. 직접 기동의 명령어는 XDST이고요. 슬롯 번호, 축 번호, 위치 데이터, 속도 데이터, 드웰 타임, M코드, 컨트롤 워드인데요. 이 M코드와 컨트롤 워드는 기본값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위치값과 속도값의 단위는 파라미터 세팅에서 보이는 대로입니다. 마이크로미터와 밀리미터 퍼 민이 되겠습니다. 직접 기동을 써볼게요.
직접 기동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인칭 기동은 패스를 할게요. 간접 기동으로 가겠습니다. 간접 기동을 만들다 보니 주의점이 있어 짚고 넘어갈게요. 간접 기동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넣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운전 데이터를 따로따로 넣어줘야 합니다. 프로그램 코딩은 이렇게 타이머를 사용해서 저장 타임 간격을 줬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위치 데이터를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0.2초 후에 속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접 기동의 명령어는 여기 XIST이고요. 슬롯 번호, 축 번호, 운전 데이터 번호입니다. 이 앞에 인터락들은 이 간접 기동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건들을 걸어준 거예요. 원점이 완료가 돼야 되고 이 축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최소한 이게 동작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인터락을 잡아줬고요. 이 운전 데이터가 없을 때 뭐 어떻게 되는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기동 알람이 뜨죠. 151번이라고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데요. 운전 데이터가 없어서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에러 없이 원하는 위치로 구동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 데이터를 꼭 입력해줘야 하고요. 운전 데이터 입력 명령어는 여기 SXMD이고요. 슬롯, 축번호, 데이터, 설정 항목, 운전 데이터 번호, 롬, 저장 유무입니다. 솔직히 이 롬 저장 유무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사라지면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롬에 저장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운전 데이터 번호는 이 표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위치 값은 1이고 이 속도 값은 3입니다. 데이터 세팅을 다 해놓고 위치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기동을 해볼게요. 지금 1번 위치고요. 2번, 3번, 4번. 4번 위치가 됐는데 램프가 안 들어오네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4번 램프가 들어왔고요. 자카를 해놓은 것처럼 이 4번 위치에 램프가 들어오죠. 이것은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동 위치에 도달하면 운전 완료 비트가 있어요. 그 비트는 어떤 동작이든 완료가 되면 몇 초만 온 되었다가
오프되는 비트라서 특정한 위치에 도달했다고 PLC나 사람에게 인지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현재 위치를 설정, 이 목표 위치에 플러스 마인을 해서 범위를 잡아줘 가지고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1번 위치다, 2번 위치다 이렇게 비트를 살려줘야 해요. 그래야지 PLC나 아니면 사람이 내가 지정한 1번 위치다, 2번 위치다, 3번 위치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한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서버 제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정지, 재기동 버튼이 있죠. 이건 간접 기동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동 중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감속 정지를 하고 재기동을 누르면 원래 있던 기동을 마무리합니다. 일종의 일시정지 기능이죠. 정지, 재기동, 정지, 재기동. 명령어는 여기 XSTP에요. 이게 일시정지, 감속정지 하는 것이고요. SRSTR 이것은 재기동입니다. 에러 발생하실 때 에러 리셋은 XCLR이고요. 여기까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카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서버 제어 중 좀 고급적인 서버 제어를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